오늘 아침은 시편 106편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고 탐심이 앞서는 그런 요구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그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으신 자비가 우리에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욕망이 오히려 파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라고 말하였는데요. 14절에서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는 말과 동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성을 믿음의 척도로 믿음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이게 좋으냐 나쁘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게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 그 이성을 가지고 믿음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쇠약이라는 말은 흡이다, 뭐 연약이다, 또 힘과 아름다움을 상실하였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면서 욕심을 크게 내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결국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영혼은 파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많이 받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쇠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먹고 마시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이 없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영혼의 쇠약함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 그것도 영혼의 쇠약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육신이 쇠약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영혼의 쇠약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죄는 무엇인가 하면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우리 영혼이 쇠약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영혼이 쇠약한 것을 우리가 잘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육신이 쇠약한 것은 아 내가 약하구나,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는 데 비해서 영혼이 쇠약한 것은 별로 잘 눈치를 채지 못하게 되고 이성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생겨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이성의 판단을 두게 될 때에 그들이 한 일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도 잊어버리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려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21절에도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림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그런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잊었느냐? 하나님 행하신 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잊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공통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항상 있는 기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못하고 가끔씩 일어나는 기적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공급 아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적인 구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우리들에게 항상 있는 기적보다는 가끔씩 일어나는 기적에 더 많은 관심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있는 기적이란 우리 주변에 늘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가끔씩 일어나는 기적은 지금 없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뭐 공급해 주시는 것이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수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참 큽니다. 기적적으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그들의 광야의 그 모든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야 될 텐데 반석에서부터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들 눈앞에 있는 없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가끔씩 일어나는 기적을 바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한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 쉽게 잊어버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존재는 잘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가끔씩 일어나는 기적에만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모세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23절에 보면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지도자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노를 막아서는 일이다. 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느하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느하스는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이고 하나님의 노를 막아서는 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일, 이런 일을 지도자가 행하는 그런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중으로서 해야 될 일은 지도자가 정말 즐거움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지도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낙심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손이 내려갈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회중 가운데서 정말 지도자를 향하는 그런 원망이나 반역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회중이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비느하스 같은 경우에 30절에 그가 일어서서 중재하니라고 했던 이 중재하니라는 말은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그가 일어나 처벌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혼음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겨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족장 한 명이 미디안 그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창을 들고 가서 그 두 사람을 단번에 찔러 죽였습니다. 아마 비나스의 마음속에 머뭇거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갈등하면서 내가 과연 이 일을 해야 되겠는가. 두 가지 질문이 그 마음속에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누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럴 때에 비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나의 위치는 평화와 자비를 지켜야 될 위치다. 내가 할 일은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뭐 이런 마음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들이 누구인가. 장막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보면 남자는 이스라엘의 한 가문의 족장이었고 여자도 미디안 족장의 딸이었습니다. 이들을 죽이고 나서 내가 보복당하지 않을까. 사람을 죽이는 일은 살인에 해당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보복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갈등들이 그 마음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원칙은 첫째 성결이고 그 다음에 화평이다 라는 그런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나스의 그 의의를 인정하였고 대대로 그 가정에 제사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여 주었던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중재하였다. 그 중재는 그냥 물은 그런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처벌하는 그런 것이 그에게 포함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같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구는 어떤 요구일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축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들이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행하심, 하나님의 은총을 쉽게 잊어버렸는데 그것은 항상 있는 기적을 주의하지 아니하고 가끔씩 일어나는 기적만 바랐던 것이 큰 요인이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런 항상 있는 기적에 늘 깨어 있을까. 사실 우리가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새벽 잠자리에서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제대로 숨을 쉬고 호흡하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항상 있는 기적이 우리들의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기적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영혼이 쇠약하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항상 있는 기적을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에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야말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쇠약하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불평불만이 많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쇠약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항상 있는 기적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영혼의
풍성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